타이가 이게 그런 기회로도 형님 좌우진이가 좋죠? 편하게 되면 가자 좌우진이가 3, 2, 1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거의 제가 장애인이라는 걸 잘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 친구들도 그냥 친구 승미였고 집에서도 우리 딸 승미였으니까 그런 의미였지 장애인이 승미로 살았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장애가 되신 거죠? 전 한 살 때 소아마비를 알았어요. 그래서 장애를 입고 휠체어를 타게 된 거였죠. 제가 어렸을 때는 혼자 다니질 못했어요. 이제 미성년자였을 때는 항상 이제 저를 케어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계셨고 대부분은 부모님이셨지만 친구들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아시는 도와주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저 혼자 휠체어를 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재수를 하고 이제 하면서는 안 그래도 괴로운데 이제 시험도 떨어지고 안 그래도 괴로운데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나가봤어요. 제가 제 손으로 직접 휠체어를 밀고 가까운 거리였지만 뭐 가출 비슷하게 2시간 가출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느낌이요. 굉장히 좀 강렬했어요. 거기가 다니던 산책로에 이렇게 턱이 있었거든요. 턱이 있어서 한번 내려가면 올라올 수가 없어서 너무 높아서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그 턱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이제 일상이 한동안 또 지속이 됐었죠. 속이 되는데 어느 날은 왜 여기까지밖에 못 가지? 저 끝에도 다른 길이 있고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난 왜 여기까지밖에 안 오고 매일 돌아갔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뛰어넘었죠. 그날의 그 경험이 굉장히 오랫동안 잔영이 많이 남았어요. 몸은 지친 데 있잖아요. 속으로 막 쾌재를 부른 거예요. 하,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해냈다 하는 생각 있잖아요. 처음으로 내가 내 힘만 들이고 직접 휠체어를 이제 움직여서 가본 최초의 그날의 승리를 이제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운동은 아주 젬병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는 운동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운동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사이클은 제가 서울 올라오고 나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핸드사이클이라는 종목이 있는 줄도 몰랐고 사이클이라는 걸 그냥
다른 분들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두 발이 있어야 타는 걸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사이클을 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서울 올라오고 이런 게 있다는데 네가 한번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라고 추천을 받아서 사이클 동호회가 서울에 이제 큰 데가 있었는데 거기를 직접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그 동호회를 찾아갔더니 그 연습용 이제 자전거를 한 대 빌려주시면서 한번 타봐라 이런 느낌이다 라고 이제 타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잠실운동장 주차장을 한 바퀴 일단 돌았던 것 같아요. 바로 샀습니다. 사이클이라는 종목이 이런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사이클 종목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딱 바람 맞으면서 내가 실내 체육관이 아닌 그런 바람을 맞으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데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처음 달리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신세계.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 늘 새로운 순간을 만나거든요. 이제 석양이 지는 구름이라든지 코스모스를 타고 흘러오는 향기라든지 바람의 느낌 이런 것들이 매 순간마다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인위적으로 연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들이 정말 그립고 보고 싶어서 계속 라이딩을 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전업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운동 시간을 맞추는 게 가장 힘들긴 해요. 이제 근무 시간에는 직장에 있어야 하고 그 외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운동량이라든지 혹은 낮에 운동을 맞춰야 되는 이게 지금 밤에 사이클 타는 건 좀 위험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운동량을 맞추는 게 가장 애로사항이긴 하거든요. 회사에서는 회사만 생각하고 끝나고 가서는 운동만 생각하고 이렇게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되게 감사한 게 직원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이제 운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제 운동을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관심 갖고 많이 물어봐 주시고 대회 때 같은데도 카톡으로 이제 단체 카톡으로 몸조심하고 뭐 그런 응원들을 수시로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런 직원들한테 감사하죠. 전국체전 갈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한테 운동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걱정하실까봐. 그러니까 제가 혼자 이제 서울에 있는 것도
사실은 걱정하셨던 분들이시잖아요. 이제 전국체전을 열리게 되니까 그때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이만저만 해서 이번에 처음 이제 체전에 참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몰래 오셨더라고요. 경기니까, 실제 경기니까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땀도 나고 땀도 흠뻑 흘리고 이렇게 언덕길도 아주 힘들게 올라오고 그런 모습이 그냥 다른 운동 했으면 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동은 좋은데 사이클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랬죠. 저 이 운동이 너무 좋다고. 최대 약점은 근지구력입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체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근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호흡과 마찬가지로 장거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할 때 앞에서 이승민 선수보다 좋은 선수가 앞으로 리드를 해주면서 그걸 따라갈 때 호흡이 일단 터져줘야지만이 장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로서 본인이 이제 호흡과 장거리 근지구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생각이 듭니다. 연습을 실전같이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실전같이 하면 정말 그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매일 훈련할수록 매일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면 고통스럽죠. 힘들어요. 그럼 왜 이걸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하루에도 수십 번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도 어김없이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있고 롤러를 돌리고 있고 네, 열심히 페달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나의 소중한 꿈들을 저는 이 핸드바이크라는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되살릴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꿈이지만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이지만 이게 어떤 순간에 제 인생에 들어와서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인생의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제 세계 무대에 가서 메달을 따고 세계 여러 나라 선수들을 만나서 인연을 쌓고 또 스포츠라는 분야에서 사이클이라는 운동을 이제 통해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될지 이런 그 영역을 넓혀가게 될지 아무도 몰랐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경이롭죠. 핸드사이클은 저한테 되게 설레임을 주는 그런 운동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인연이 이어질지, 어떤 만남, 어떤 경험들이 또 제 눈앞에 펼쳐질지 지금은 저도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데 근데 그런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왠지 이렇게 힘든 운동이지만 계속함으로 인해서 저를 설레게 늘 유지시켜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